위에 정치하신 분들이 좀 올바르게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은 그분들이 정말로 올바른 사상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했었으면 좋겠어요. 저 실천할 수 있는 자기가 말한 건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국민을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정말 발로 뛰는 일꾼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약을 했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은 과감히 버리고 정말로 시민들을 조금 위로해 줄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주셨으면 저는 감사하겠어요. 강주가 더욱더 발전해서 우리 강주가 살기 좋은 강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윤성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펼쳐졌던 6.4 지방선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개표 작업이 예정보다 조금 늦어지면서 밤늦게까지 잠을 설친 분들도 많다 생각됩니다. 내각으로는 후보자들이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였는지 확인을 해보셨는지요. 이번 선거에서 지역 유권자들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광주 MBC가 특별 생방송 마련했습니다. 지역민의 표심에 담긴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세 분 토론자 나오셨습니다. 먼저 박구용 전남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공진성 조선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윤군수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세 분 토론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도 직접 듣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360-2700번, 270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윤군수 기자 먼저 네. 그 이번 선거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광역단체장 판세만 놓고 보면 승부가 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광주에서는 일당 독점이 더 강화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남에서는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무소속 돌풍이 예상보다 좀 더 거셌던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 교수께서는 이번 선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일단 전국적인 단위에서나 광주 전남 지역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특징은 87년 체제 이후에 공고히 되어온 적대적 공정관계,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새정치 간에 적대적이면서 동시에 그런 방식으로 공존하는 체계가 공고히 됐다고 봅니다. 반면 그런 공존 체계 하에서 진보 진영이 정치적으로 몰락하는 그런 선거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예, 공진성 교수께서는 이번 선거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예, 방금 박구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국적인 차원에서 보면 일단 구조의 강제력이 여전히 아주 세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틀 안에서 제한된 합리적 선택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어진 조건 속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는데 결국 그 틀을 바꾸는 데는 별로 기여하지 못하는 그런 선택들이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이렇게 당선 탈락 이렇게 나오지만 그 표의 양을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지난번 대선의 표 분배 상황이 다시 그냥 재현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지지 또는 현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밉지만 지지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수가 여전히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전체 총평 한번 들어봤는데요. 전체 판세만으로 봤을 때는 뭐 큰 변화가 없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지역적 그 선거 이야기 해볼까요? 광주시장 선거가 굉장히 큰 관심사였지 않습니까?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윤장현 후보가 강훈태 후보를 무난하게 물리치고 낙승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신지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박 교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제 생각에 그런 여러 가지 뭐 선거에 대해 전문가들 분석이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략적 선택을 꾸준히 해온 안정된 전략적 선택을 해온 두 지역이 있는데요. 하나는 광주 전남이고 또 하나가 서울의 강남 서초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광주 전남이 이번에도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이다. 그 전략적 선택은 광주 시민은 광주 선거를 통해서 전국의 지형을 주도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새정년의 윤장현 후보가 일정한 어떤 맞판 흐름에서 이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예. 공진성 교수께서는 이렇게 큰 표 차이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되기 직전까지 결과만을 놓고 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날이라고는 사실 예상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제 선거 전문가들은 이제 기존에 이제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 패턴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튼 승리를 예상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제가 다른 수치에 주목을 하는데 지난번 제5회 지방자치 선거에서 그 민주당이 얻었던 정당 지지 이 양을 보면 지금 이번에 정당 지지는 합당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71.22% 지금 현재 잠정 집계율이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윤장윤 후보의 득표는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과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는 사람과 윤장윤을 지지하는 사람의 차이가 좀 있고 그 표가 강훈태 시장을 지지했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이제 전국적인 어떤 고려와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이 정당에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의 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팽팽하게 지금 균형을 맞추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양새는 좋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정이 굉장히 좋지 않았죠. 그러니까 과정이 결국 모든 것을 흡수해버린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장 계속 지켜봤죠. 윤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전까지 부동표가 20%였는데 이 20%가 거의 다 옮겨가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막판 부동표 아마 투표장에 들어가서까지도 고민했던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얘기를 직접 듣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역시 광주 사람들은 막판에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 안철수 대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광주 전남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중요한 게 제 생각에는 특히 광주에서는 어디에 투표를 했든 행복한 선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장현 쪽을 지지한 사람이나 강 전 시장을 지지한 사람이나 어쨌든 이 선택 자체가 광주의 어떤 밝은 전망을 기대하면서 선거한 그런 결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점에서 조금은 광주 시민에게는 좀 불행한 선거였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선거에서는 과연 선택권이 있었냐 시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정당 후보 말고는 다른 후보가 성적으로 너무 약했기 때문에 결과가 너무 뻔한 선거였는데 이번에는 그나마 내 투표가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뭐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는 있는 것 같은데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선거를 할 때는 자기의 가치 지향에 맞게 선거를 하는 것이 행복한 선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좀 묘하게 짜진 게 전 시장이 시민 후보인 것처럼 돼 있고 원래 시민 후보의 어떤 모양을 떼야 될 사람이 지금 전략적인 어떤 전통적인 지지 기반의 어떤 대표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걸 선거하는 사람들이 가치 혼란을 겪는단 말이죠. 이 가치 혼란을 겪더라도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윤장현 후보에 대한 굳건한 믿음의 기초 위에서 시민들이 이 광주의 미래의 주체가 된다든가 그런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런 기대는 대부분 없고 이건 전략적으로 전국적인 단위에서 광주가 어디를 선택해 줘야 되는가 또 어떤 정치인을 지지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조금 불행한 선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서 중요한 게 하나는 언어의 혼탁입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정말 개념이 너무나도 자의적으로 사용되는 나머지 정말로 시민 후보라는 말이 이제 더 이상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 없게 되고 민주주의라는 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언어의 혼탁이 가장 한 가지 이제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전략적 선택이라는 말씀에서도 전략적 선택이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전략적 선택도 있지만 부정적인 전략적 선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 선택. 이게 이제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쌍한 겁니다. 뭐냐면 늘 차선,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해야 되는 이런.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좋아서 찍는 것보다는 다른 정당을 지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찍는 것이고 그다음에 윤장현 후보를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관이 맞아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뭐랄까요 안철수라든지 또는 어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뭐 한번 어쩔 수 없이 찍어주자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강훈태 후보에 대한 어떤 우려, 불안감 또는 어떤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낫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이라는 말이 좋게만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교수께서는 학교에 계신 분들답게 조금 자조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예. 반면에 그 투표율 이번에 높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투표율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표가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투표장으로 가는 사람들이 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단일화 이전부터 경선 이전부터 이게 광주시장 선거가 처음에 관심사였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관심 받을 정도로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인 내가 투표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역대 투표율로 봐서도 1회 때 1995년 이후로 가장 높은 투표율이 나왔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사전투표가 처음 전국 단위에서 도입됐는데 이게 아마 투표를 끌어올리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조금은 뭐 긍정적인 변화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전략적인 선택을 했는데 뭐 이런 측면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 새로운 리더십을 기대한 측면도 있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박 교수께서는요. 글쎄요. 다 뭐 제 생각에는 모든 선거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죠. 다만 이번 선거에 대부분의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지난 강 시장의 리더십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일정하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했다.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윤장현 후보가 그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윤장현 후보가 그 조직 내부에서 또는 조직 바깥에서 보여준 또는 TV 토론이라든가 정책 토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점에서 광주 시민들이 기대할 만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마지막까지 광주 시민들이 여론조사 과정에서 자기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거든요. 문제는 이제 그런 리더십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투표가 끝났고 이후에 새로운 당선자가 그런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가. 이제 그 점이 조금 이제 불안한 선거다 이렇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시기로 하고요. 그 예상보다 큰 격차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데 그 단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예상 이용석 후보와 강원태 후보의 단일화요? 예. 예. 네. 파장이 별로 이렇게 파급력이 크지 않았어요. 예,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그 중앙 정치적 고려하고 합당 효과 두 가지가 다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또는 전국 정치에서 좀 더 광주가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아무래도 통로가 있고 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고려 때문에도 사람들이 이용섭 강원태 후보의 단일화 쪽보다는 윤장현 후보 정식으로 이제 이 정당 공천을 받은 윤장현 후보를 지지하는 쪽을 선택한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는 지금 과거 지난 지방선거 정당 지지율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난번에 이 국민참여당과 다른 정당들의 지지를 대부분 흡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결과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후보 간의 인물에 대한 호호도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막판에 그 이용섭 후보 지지자들이 강원태 후보 지지하지 않는다고 커밍아웃 할 정도였으니까 이게 그 뭐랄까 대표자들이 합의한다고 해서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존재들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예, 좋습니다. 투표율로 봐도 그건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여론조사에서 보면 두 후보, 그러니까 두 단일화했던 두 후보의 지지율이 한 40% 안팎이었는데 실제 강원태 후보 득표율이 32%였으니까 예. 이용섭 후보 지지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빠져나갔다라고 예, 봐야 할 것 예. 같고요. 애초부터 강원태 후보는 확장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만큼 강원태 후보에 대한 반감, 반강 정서들이 좀 있었던 게 결국은. 그러니까 강원태 후보는 조직력은 강했던 것 같아요. 내부 조직력은 강했는데 그게 강원태 후보의 한계였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강원태 후보의 내부 조직력이 강하다 보니까 이용섭 후보하고 단일화가 됐을 때 두 분은 단일화가 됐지만 이용섭 후보의 조직이 이 강력한 조직력, 내부 조직력을 가진 강원태 후보와 조직력하고 합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예. 합쳐서 만약에 선거에 승리한다 하더라도 이용섭 후보 조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큰 이득이 없다는 거죠. 예,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실제로 이용섭 후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직 내부가 강원태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 예. 그런 것들이 실제로 미리 예상됐었고 예. 그 예상된 것에 따라서 파급력이 적을 것이다. 그런 진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실제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예. 뭐 지지율로 나타난 민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 결과를 말했으니까 이제 과정상의 문제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선거 유독 그 광주시장 선거에서는 이슈가 그렇게 정책적인 이슈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뭐 낙하산 공천이니 정권교체니 하는 이런 구호들만 난무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윤근수 기자께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까? 뭐 이렇게 강원태 후보가 무소속으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결심하는 순간부터 프레임을 그렇게 짰죠. 전략 공천에 대한 심판이다. 광주 시민의 자존심 이거 건드려가면서 이런 상황에서
새정치연합에 또 표를 줄 거냐라고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선거 기간 내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에서는 그걸 방어하는 쪽으로 프레임을 짤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과정에서 정책을 얘기할 틈조차 없었고요. 한편으로는 서로 맞부딪히는 정책에 대해서 서로 내놓은 정책들이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예. 질문도 있습니다. 특히 새정치연합의 윤장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슈투트가르트 모델 어렵죠. 일반 시민들한테는 다가오기 어려운 뭐 그것 말고는 기억에 남는 공약이 대표 공약이 없다 할 정도로 이슈 파이팅이 안 됐던 이런 선거였던 거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정책 선거가 안 됐다는 것은 전략 공천 문제가 가장 컸겠죠. 전략 공천이 제가 보기에는 전략적이지 못했다라고 보여져요. 그 점이 가장 크게 작동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새정연의 윤장인 후보가 차별화된 그러니까 그에게 기대할 만한 어떤 정책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책 선거가 안 된 데는 크게 내부 내용적으로도 없었고 실제로 또 전략 공천이라는 어떤 큰 이슈 때문에 그렇게 되기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전략 공천이 잘만 이루어졌으면 사실 그걸로 후보자 선정 과정에 관한 잡음은 끝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사실 서론, 본론, 결론이 있으면 선거운동 기간에 이제 본론으로 어떻게 이제 본문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서론 문제가 거의 본론을 장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전략 공천이 촉발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걸 일부러 이제 키워서 사실 본론 쪽으로 안 간 후보자들 잘못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준비가 안 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건 한국 정치 일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꼭 이번 지방선거 광주 후보들만을 가지고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한국 정치 전반적으로 서론 문제를 가지고서 본론까지 다 가고 후보자가 결정된 후에도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계속 있고 그리고 여전히 그 이른바 네거티브라고 하는 후보 검증. 그러니까 후보 검증이라는 게 사실 서론에 해당해야 되는 거고 그건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끝났으면 본론에서는 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론에서도 계속 후보 검증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준비된 후보가 아니었다라는 데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두 가지 그래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윤장현 당선자 입장에서 보면 프레임 전쟁에 빨려들어갔다. 또 하나는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이 가지고 나와서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대형 이슈를 발굴해내지 못했다. 힘도 부족했다. 특히 아까 공 교수님 말씀을 제가 제대로 해석했다면 전략 공천이라는 그 이슈가 오히려 윤장현 후보에게 피해를 주기보다는 도움을 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 그렇죠.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조금은 색다른 분석이네요. 왜냐하면 전략 공천 문제를 주로 이슈화시킨 쪽은 강 시장 쪽인데 사실은 그 전략 공천 문제로 인해서 윤장인 후보에 대한 좀 전략적 정책이라든가 인물 검증이 충분히 이루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TV 토론 한두 차례 나와서 한 것 이외에는 거의 시민들한테 그의 정책이 뭐고 이런 것들이 전혀 호소되지 않고 다만 인간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살아왔다 또는 시민들의 어떤 그런 삶과 같이 했다 이런 것들이 호소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줬다는 거죠. 오히려 전략 공천 문제를 조기에 마무리했다면 조금 더 두 사람 간의 어떤 능력 차이 또는 두 사람 간의 어떤 정책적 차이 이런 것들이 좀 더 세밀하게 검증되면 오히려 다른 결과를 예상할 수도 있었다.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강훈태 시장 쪽의 전략 패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물고 늘어졌을 때 득을 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의외로 그것이 자기에게 득이 되는 쪽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그리고 윤장현 후보 쪽에서도 초기에는 광주의 박원순이라는 식으로 좀 자기를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만한 어떤 콘텐츠를 제시를 해야 되고 광주 구석구석 아주 마이크로한 부분까지 자기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뭐가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리고 금방 공천의 거시적 합리성 여부로 갑자기 이제 전략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 먹혀들었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리고 안철수를 비롯한 중앙정치에서 활동하는 또는 올드보이들까지 다 동원이 돼가지고 하니까 바로 그걸로 사실 이 초점이 좀 옮겨간 측면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이러니했던 걸 생각해 보면 이렇게 광주시장 선거인데 후보가 드러나지 않는 당선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당선될 수 있는가라는 좀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최명기 씨가 앞으로 나올 정도로 정말 저 후보가 좀 뒤로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아쉬움은 남지만 선거는 끝이 났고요.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그 시장에 대한 어떤 희망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뭐 새로운 인물, 새로운 리더십이 이제 곧 이제 출범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뭐 바람을 한번 그 제시를 하고 싶은가요? 글쎄요, 이제 그 가장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광주 지역의 선거에 좀 큰 문제라고 하면 선거 때마다 조금은 견제 세력, 대안 세력, 비판 세력이 이 기존의 정치권으로 계속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선거 때마다 그것이 광주 시민사회를 약화시키고 광주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시도하고 차별화되지 못하고 그런 아주 취약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이번 선거는 그런 문제가 좀 더 강화된 선거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윤장일 후보가 처음에 새정치 쪽의 어떤 후보로 부각되면서 시민사회 단체가 대거 그쪽에 관련됐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이 또 통합이 되다 보니까 특히 지금 광주 지역 사회에 또는 광주 지역 사회에 과연 앞으로 견제 세력이 얼마만큼 견고하게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바로 이 점에서 이제 시장 당선자의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시민사회를 활성화시켜줘야 된다.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5.18 민주항쟁 이후에 광주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 주체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광주 시장들이 그걸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봐요. 과연 윤 시장이 그걸 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공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장이라 하면 지역사회에서 어떤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서울 박원순 시장의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광주 시장들이 한 번도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지역사회에서 뭔가 자생적으로 시민들이 움직여서 뭔가 꿈틀거리고 있다. 그럼 그 자리에 반드시 그 정치 지도자들이 함께 하면서 거기에 활력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어떤 그런 역할을 당선자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희망적인 부분은 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희망은 사실 우리가 그냥 가지거나 품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건데 네, 만드는 주체는 그렇죠. 광주 시민들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자가 이제 리더가 돼야 될 텐데 그 리더십의 문제가 지금 이제 그 심판의 동아위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게 되는 겁니다. 4년의 시간을 이제 가지게 됐는데 이 4년 동안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 굉장히 막중한 임무를 좀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윤장현 이제 이 당선자도 그렇고 책임감이 굉장히 큽니다. 뭐냐면 광주 전남 지역에서 일종의 야당을 없애버렸거든요. 여야를 합쳐버린 이런 합당은 없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옛날에 이제 3당 합당으로 태어난 민자당 같이 이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야가 합쳐져 버리는 이런 효과가 나타났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더더욱 앞으로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희망을 품어볼 수 있게끔 어떻게 리드하느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윤장현 후보를 과거에 합당 전에도 지지했고 지금도 지지하지만 이제는 비판 세력으로 돌아서서 잘 제대로 된 뭐랄까 시장의 새로운 모습, 새로운 대안적인 어떤 시정을 이끌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오늘 그 나눠야 될 이야기가 참 많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네요.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 방금 이제 공 교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2007년 대선을 위해서 광주 시민이 좀 벌모로 잡힌 그런 측면도 분명히 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좀 아쉬운 부분이지 않겠나 싶은데 아까 우리 윤 기자께서는 광주 시민들이 안철수 그 대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줬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한마디씩만 해주시죠. 네. 저는 뭐 다시 기회를 줬다 정도까지 적극적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전국 단위에서 경기 인천 지역을 방어해 줬어야 되거든요. 서울 경기 인천을 가장 중요한 임무가 사실은 이제 충청권하고 서울 수도권인데 충청권에서는 안희정 후보가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을 했고 서울 경기권에서 안철수 후보가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 역할이 전체적으로 하지 못했고 그것이 광주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면서 어쩔 수 없이 광주 시민이 지지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건 또 한 번의 믿음이라기보다는 마지막 어떤 기회다. 기회 정도도 말하기 어려운 상태다. 저는 좀 그렇게 보는 달리 다른 곳에 기회를 줄 방법도 사실 그렇죠. 없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기회를 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안철수에게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로서는 선택의 대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한 번 지지를 하지만 그것은 안철수에게 앞으로 잘해보라는 의미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안철수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오해하시면 굉장히 곤란하다.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네, 뭐 대체적으로 뭐 그 동의하시는 내용인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뭐 이제 주제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예. 전라남 도지사 선거도 뭐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일단 그 이낙연 당선자가 전국 최다 득표율 기록한 것이 맞나요? 예, 뭐 일단 네, 일단 결과는 뭐 무난한 당선이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윤 기자? 그 전남 도지사 선거 총평을 좀 잠깐만 해주신다면요. 뭐 당선은 예견돼 있다고 봐야 하겠죠. 78%가 역대 전남 지사 득표율로도 최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가운데서도 최고 득표율이에요. 그동안의 경선 과정에 잡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건 경쟁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얻어진 반사적 이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교수님들께서는 사실 뭐 전남 도지사 선거 별로 관심이 없었을 것 같아요. 예. 일반 유권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없었지만 예. 이제 전북하고 비교를 해보면 전북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20%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통합진보당 후보라든지 이렇게 있는 거하고 비교하면 전남이 상대적으로 새누리당 후보들이 인물도 그렇고 어떤 역할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정당 득표가 한 8%, 9% 되는 거에 비하면 후보가 나오더라도 얻는 표는 굉장히 약하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쟁자가 없는, 그래서 이제 사실상 당내 경선에서 거의 정리가 된 상황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 교수께서는 네.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무엇보다 제 생각에는 그 전라남도의 경우 조금은 진보 세력이 어느 정도 약진을 해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진보 세력이 총체적으로 몰락하다 보니까 어떤 득표율도 갖지 못한 어떤 그런 결과, 그리고 아까 공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의 어떤 인물들의 한계, 예. 이것들이 겹쳐지고, 또 하나는 이낙연 후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쭉 선택을 해온 후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정치, 오랜 정치 역전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가 전남, 광주 전남 유권자들에게 뭔가 저분이 조금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뭔가 중요한 결정 시기마다 좀 안정적인 판단을 해오신 분으로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마지막에 공천 잡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큰 득표를 갖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변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건 하나가 남아있죠? 예,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당비 대납 사건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 당사자, 후보자나 당선인한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측근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이제 이낙연 당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총평을 간략하게 해주셨는데 우리 공교수께서도 이낙연 당선자에 대해서 예, 구도덕을 본 것만은 아니고 분명히 인물의 어떤 포지티브한 영향이 분명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후보가 워낙 이 지역에서 가지고 있었던 인지도나 이미지나 자기 관리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선택받은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 큰 흐름을 놓고 보면 광주 전남 지역에서 이른바 진보 정당의 세가 확실히 위축이 됐습니다. 많이 위축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참여당의 지지는 거의 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옮아갔고 민노당 지지조차도 지금 통합진보당으로 흡수되지 않을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통진당 지난번 이제 그 분당 사건이나 그다음에 이런 경선 과정에서의 잡음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좀 대안이 정말 많이 좀 줄어든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인물을 이야기하자면은 삼선 단체장이 이제는 물러나고 새로운 역시 리더십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전남 입장에서도 어떻게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뭐, 특별히 제가 보기에는 약간 안정적인 선택을 해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새로운 바람을 불러오는 후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남 단위에서 이낙연 후보가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의 어떤 리더십을 또는 그런 지향성 갖고 있는 후보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 이제 호남하고 제주를 연결하는 어떤 그런 또는 서울로 연결되는 이런 어떤 통로를 좀 네트워킹을 좀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윤 기자께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 과정에서 뭐 백원택 씨 공약이라든지 재미있는 공약들 네. 서민들의 네.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약들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네. 것들이 정말 들어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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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 실현되는 이런 결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가 자꾸 이렇게 더 중앙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자꾸 전락하거나 그렇게 오해하는 경향들이 이제 팽배해지고 있는데 본인들, 그러니까 당선자들과 그 단체장들부터 그런 욕심이 조금이라도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지만 최대한 자기가 허락되는 임기 내에서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을 좀 가지고 좀 그런 행보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삼선을 하고 나서도 다시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오고 국회의원으로 나간다거나 아니면 대선 후보 출마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국민들이 정말 원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안에서 정말 이 전남민과 도민과
동고동락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선거 결과를 통해 육사 지방선거의 표심을 분석하고 결산하는 광주 MBC 특별 생방송 토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위대한 광주 시민들의, 광주 시민 여러분들의 역사적인 선택에 대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이 시대에 주어진 저에 대한 소명에 대해서 무겁고 엄정한 그런 책임감을 느낍니다. 역사의 고비 때마다 늘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선택해 주신 판단은 옳고 정의로웠습니다. 오로지 시민 여러분들만 보고 나가겠습니다. 예, 우선은 저에게 이처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이토록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것은 저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뜻일 겁니다. 저로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취임 날까지 최대한 세밀하게 도정 현황을 파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승할 것은 계승하면서 시정할 것은 단호하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늘 도민 여러분의 고견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가 행복한 미래 교육을 힘있게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신 것으로 믿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광주 시민의, 정의로운 시민의 승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연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들과 교육 가족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연임이라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전남의 열악한 상황들을 잘 개선해서 우리 아이들을 당당하게 교육시켜달라는 그런 명령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교육감 선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변이라면 이변일 수 있죠. 전국적으로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승리를 거뒀습니다. 광주 전남에선 장희국, 장만채 두 후보가 무난하게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떻습니까? 먼저 그 진보 교육감, 진보 진영의 교육감 승리, 교육감 선거 승리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승리 중에서 큰 승리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보수 쪽은 울산, 경북을 두 군데, 나머지 두 군데 대구나 이런 쪽은 또 중도 성향의 후보가 됐고, 나머지는 이제 모두 진보 성향이 13분이 교육감으로 당선됐습니다. 우선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교육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도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건이었다고 보는데, 우선은 그 진단부터 해보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가장 먼저 이번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교사들에 대한 믿음이 회복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교조가 생긴 이래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언론을 주도하는 조선중앙동아가 대체적으로 교사들을 조금 폄하하거나 어떤 비판하는 글들을 많이 연재하면서 사실 시민들에 의해서 교사들이 조금은 그 가치나 지위가 조금 하락되는 경향이 강했거든요. 그것이 곧 교육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는데, 이번 과정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그래도 선생님은 선생님이구나, 그것도 그들이 외치는 것, 그들이 지향하는 바가 나름의 가치가 있는 거구나, 이 점에서 중요한 어떤 선거였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진보 교육감을 지지했다고 보고, 또 하나의 중대한 사건은 시민들이 보기에 학생들도 삶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한 건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그 삶을 온전하게 지켜줄 그래도 가까이 있는 후보가 누구냐, 그게 진보 진영의 교육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삶으로 본 거죠. 그게 큰 문제였다고 봅니다. 예. 네. 박경 선생님의 설명에 이제 전적으로 동의하고, 추가로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상대적으로 이제 진보 계열의 후보들이 오랜 이제 선거 속에서 이제 학습 효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열하면 진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광주 지역은 뭐 좀 다른 경우지만 다른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단일화를 해서 한 명의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반대로 보수 계열 후보들은 이제 분열하고 표가 좀 갈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지금 당선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중에서 과반을 넘기고 득표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30% 40% 이 사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가 분산된 효과를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계열의 후보들의 표가 분산된 효과. 서울만 보더라도 이제 고승덕 후보하고 문영린 후보의 표 분산 이 득을 본 부분이 분명히 하나가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도로 보면 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예. 세월호 참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선거가 단체장 선거가 아니라 지금 교육감 선거였던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그대로 있으라라고 했던 네. 그 말에 대한 반성, 의문 이런 것들이 네. 이게 표로 나타난 거 아니냐. 특히 획일화되고 주입식의 교육보다는 아 그보다는 그대로 있으라고 할 때 이거 있어야 될 거냐 말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아이들이 생각해보게 하는 교육. 이게 진보 교육감들한테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학부모들의 마음이 반영된 투표 결과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의 교육 뭐 주류는 입시 위주의 교육이지 않습니까? 네. 이번 교육감 선거 통해서 입시 위주의 교육 조금은 바꿔달라는 게 표심일까요? 어떻습니까? 그런 점을 완전히 뭐 바꿔달라 이런 정도까지는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다만 광주에서도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이 학력 논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성적 문제로 그 교육감이 집중했을 때 거기에서 조금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소수거든요. 학생이나 학부모 중에서. 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생이나 학부모는 교육감이 성적 위주로 나아갔을 때 오히려 더 패배감을 가져야 되고 또 실패하는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인식되기 시작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냥 전체 광주 전남의 또는 광주의 어떤 수능 성적 몇 점, 1등, 2등 이런 것에 의해서 학부모들이나 또는 시민들이 현혹되는 시대는 지났다. 또 그런 것들을 확인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학력 논란 나왔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 사실 광주시 교육감 선거의 경우는 경쟁자가 애당초 10명 가까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가 뭐였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일단 현직이 있으니까 현직을 이렇게 공격하기 위한 가장 좋은 포인트가 학력 저하 얘기였겠죠. 실제로 이게 학력이 떨어졌느냐, 실력이 떨어졌느냐, 떨어졌느냐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떨어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집요하게 여러 후보들이 공략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광주가 너무 많이 떨어진 것처럼 오해를 받기도 했고 그걸 방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이나 유권자들이 생각했겠죠. 아 정말 실력이 떨어진 게 문제였느냐 아니면 진보교육감 4년 동안 누렸던 것들 무상급식이 확대됐다든지 아니면 희망교실이 확대되면서 혁신학교를 운영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진보교육에 대한 평가를 할 거냐 이 과정에서 거기에 또 세월호 참사가 겹치면서 유권자들의 판단은 그래 진보교육감 가는 게 현재로서는 맞겠구나라고 선택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뭐 계속해서도.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휘를 우리가 지금 이제 진보 보수라고 이제 편의적으로 사용은 하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사실 안정성에 대한 관심은 높아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상급식이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급식이라든지 아니면 학력보다는 안전한 삶 또는 건강한 삶이라든지 하는 것은 사실 보수의 가치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것이 교육에서 계속 변동성보다는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몸소 느끼고 있고 점점 최소한 그 부분에서는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큰 흐름으로 보면 된다. 예, 예. 뭐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시는 거네. 제 생각에 조금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왜 교육감 선거를 시민이 하는가, 왜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인식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아직 왜 교육감 선거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향이 강한데 대체적으로 선진 유럽의 경우 교육의 어떤 결정을 누가 하냐면 지역 자치단체에서 하거든요. 중앙 단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공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 처음에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시민들의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구조 방식으로 공교육이 짜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교육감 선거나 또 그 밖의 것들을 시민들이 하게 되는 경우인데 우리 경우도 이제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학교의 모습이 내일의 우리 지역사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오늘 학교에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만 내일 이 광주 지역사회가 그런 사회가 된다는 거죠. 오늘 학교가 잘난 사람, 잘난 학생들 위주로 구성되면 미래의 광주 지역사회는 또 그런 방식으로 구성될 거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는 시민들의 그 의식에 아주 저변에 저는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교육감 선거를 네. 통해서는 훨씬 더 네. 많은 희망을 볼 수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네.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중요한 부분인데 그 시간 관계상 교육감 선거 이야기는 여기까지밖에 네. 못하고 못지않게 중요하죠. 그 지금 방금 교육감 선거 이야기했고 광역단체장 선거 이야기했는데
의회 견제 세력 이야기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번 의회 선거가 굉장히 그 좀 실망스러운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권 교수께서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이번 지방자치 선거의 큰 특징은 이제 이슈가 거의 이제 이 지역적 현안이라는 것이 다 묻히고 거의 대통령 지지 반대 그리고 호남으로 얘기하면 뭐 안철수를 계속 뭐 밀어줄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너무 큰 주제를 가지고서 모든 선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안에서 사실 후보자들이 자기를 알리기도 쉽지 않았고 그리고 대한 정당들도 전혀 활동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일단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 동질적인 사람들이 의회를 구성하는 결과가 지금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요 문제를 이제 해결할 방법을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고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동질성이라고 했는데 더 쉬운 말 있죠. 그래서 기자 이야기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중대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는 광주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양강 구도로 치러지는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했던 후보들이 아마도 지방의원 선거에서도 같이 일자투표라고 하죠. 일자투표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한편으로는 또 통합진보당이라든지 뭐 새누리당도 있고 뭐 정의당도 있었고 여러 정당도 있었습니다만 새누리당은 뭐 이쪽 지역에서 늘 이렇게 지지를 받지 못했던 정당이었고 통합진보당이나 정의당이 의외로 이게 성적이 낮았다, 지지를 받지 못했다.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뭐 분당 이후에 이게 이석기 아로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영향을 미쳤던 게 아니냐. 정의당은 창당한 이후에 이게 대표 인물이라고 할 사람들이 없어서 이게 후보를 띄우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정의당이 이런 정당입니다를 알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것이 좀 아쉬웠고요. 특히 노동당은 그나마 이제 광주시장 후보라도 냈지만 정의당 광주시장 후보도 내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용지 받아보고 모르는 분들은 정의당 무슨 정당이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선 그 광주 시민들이 조금은 더 전략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광주가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어떤 그런 주체로서 역할을 계속해내려면 적어도 광주시의회만큼은 대한세력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시민에게도 그런 점에서 조금 한계가 있다고 보지만 대한세력을 형성하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주 지역사회의 그 진보진영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형성된 진보진영이 아니고 일종의 서울의 진보 프레임에 의해서 이식된 곳이거든요. 말하자면 광주에서는 전혀 진보성을 느낄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이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주의 진보와 대구의 진보가 같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광주는 광주 의제를 가지고 새정년에 대비시킬 수 있는 또는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정치 이슈를 만들고 프레임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어서 싸워나가고 대구는 대구대로 하고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대한민국의 진보 진영의 어떤 틀을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경우는 지금 좀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형식이 진보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지만 형식은 다른 구태 정치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부적인 싸움도 권력 싸움으로 비춰지고 그런 것들이 광주 시민으로 하여금 조금 그런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는 가장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지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진보 진영이 핍박받는 것 사실이라면 언젠가는 좀 대안색으로 지지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관심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난 4년 동안 광주시의회에서 활동했던 통합진보당, 정의당 의원들 잘 열심히 의정평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역구에 나와서 당선되지 못하는 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시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시의원들에 대한 인지도를 물으면 자기 지역구 시의원 아는 사람이 4%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잘하는 후보들이, 더 열심히 하는 후보들이 더 기회를 갖는 이런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실제로 그 제가 아는 통합진보당이나 정의당의 시의원들이 지난 4년 동안 굉장히 성격이 좋고 또 열심히 하신 분들이거든요.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했고 그 성과도 굉장히 좋은 편인데
그분들이 이번에 다 고배를 마신 것은 참 조금 아쉬웁니다. 크게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측면을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 측면은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지역 정치에 무관심한 중앙 중독 현상 요거가 그렇죠. 한 측면이 있고 예.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 정당들이 예. 이중적으로 이제 그 실제로 자기가 한 거에 비해서 득을 본 게 중앙 브랜드 효과로 지역에서 이름을 알린 효과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는 광주의 실질적인 야당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득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노력에 비해서 그동안 좀 득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조직화를 안 했다는 것은 굉장히 스스로도 좀 책임을 통감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선됐으면 그동안에 많이 자기를 알리고 더 많은 지지 세력을 주합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확장되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그리고 그것이 다시 확장이 안 된 이유가 중앙 정치적 차원에서 어느 정당의 이미지가 약간 나빠졌다는 이유라면 결국 자기 노력 부족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지역의 두 측면, 시민들이 스스로 관심을 좀 더 가지는 문제와 그다음에 활동가들 또는 그 정치적인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있는 진보 정치인들이 조직화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기초의회의 경우는 그런 것들이 더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전혀 사실 저조차도 사실은 그 후보들을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예. 뭐 사실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뭐 방법이 없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글쎄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아직 정치의 어떤 단계, 정치라는 게 결정한 단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는 아직 정당 정치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단계라고 봅니다. 정당 정치가 뿌리내린다는 것은 각 지역 단위, 마을 단위의 정당 조직들이 어떤 대안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중앙으로 수렴되는 과정이 쭉 있어야만 정당 정치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 아직 그 미국도 크게 정당 정치의 높은 수준에 이르지 못한 단계인데 저희는 조금 더 아직은 좀 걸음이 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앞서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진보정당이라는 거죠. 예. 진보정당이야말로 그 정당 정치의 어떤 기본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차근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너무 급해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뿌리치 흔들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예, 상당히 아쉬운 대목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예, 그럼 여기서 그 지역민의 목소리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전화 연결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이번 선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여보세요? 예, 예.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예, 도암동에 사는 박순화입니다. 네, 예, 박순화님이시고요. 예. 네. 뭐, 제가 하시는 일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동복지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그러시군요. 예. 예, 어떤 이야기 하고 싶습니까? 제가 TV를 보면서, 강주 시장, 강원태 시장이 이번에 다시 재선에 도전, 했잖아요. 예. 근데 조금 강원태 시장이 여론조사로는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TV에서. 예, 예. 근데 저는 이번 선거를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강원태 시장에 대해서 조금 4년 동안 실망한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예, 예. 세계 수영선수권 그것도 있고, 그 가족들이 운영하는 그 사업체 예, 갬코 사건도 있고, 그래서 예, 예. 좀 실망해가지고 안 하고 있었는데 그거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윤장인 후보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사람이 이렇게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누구를 찍을까 하고 있었는데 집으로 한 4시가 넘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예. 강원태 시장이라고 선거 그걸 전화를 받고는 전화를 딱 이제 끊고 나서는 내가 선거를 안 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강주시장이 다시 또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해서 예, 예. 4시 넘어서 선거를 하러 갔거든요. 야, 예, 예. 예. 그렇군요. 네, 이제 마땅히 찍을 사람도 없고 또 강주를 위해서 진짜로 진심이 우러나서 열심히 할 사람은 누굴까 봐도 이게 마땅하니 찍을 사람 없었는데 그래도 안철수 후보가 강주에 여러 번 내려왔잖아요. 예, 예. 그래서 강주 시민한테 자기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김한길 대표랑. 그래서 그래도 이 중에서 찍을 사람은 없지만 강주를 위해서 좀 더 도움이 될 사람은 누굴까? 노력을 해줄 사람 누굴까? 그래서 저는 윤장인 후보를 선택을 했거든요. 예, 예. 이번 선거를 보면서 강주도
예전에 좀 비리가 있고 좀 그런 사람도 민주당 저기만 달고 나오면 당선이 됐잖아요. 그런 거는 좀 안타깝긴 한데 강주도 이 토론하신 그 교수님 말처럼 견제 세력이 예. 그 민주당이 당선이 되고 그러더라도 견제 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예. 그래야지 강주가 진짜 정말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네, 박순아님께서 오늘 토론에 뭐 처음부터까지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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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됐든 차선을 선거를 통해서 차선을 택하려고 하셨다. 뭐 아마 많은 유권자들, 대다수 유권자들이 뭐 대다수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많은 유권자들이 아마 박순아님과 비슷한 의견이지 않았나 그렇게 예.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혹시 방금 박순아님의 의견에 뭐 더 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견제 세력과 관련해서 드리고 예, 예. 싶은 말씀이 있는데 견제 세력이 이제 조직적으로 없는 것은 이제 우리가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럼 방법은 뭐냐면 견제 세력을 우리가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부터 이제 찾아 나가야 되는데 시민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 사회 세력들이 여당이 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견제 세력이 되고 비판적 지지를 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유권자 개개인들이 조금 더 동네 정치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중에 예. 우리 동네 후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었습니다. 아, 예. 저희가 뉴스에서 소개했습니다. 예. 이게 예. 이제 우리 동네 정치인으로 이제 바뀐다고 하는데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감시 또는 관심을 가지고 지지도 해주고 호오를 표명해주는 것이 예. 굉장히 중요하다. 안 그러면 무관심 속에서 무슨 행동을 하게 될지 모르고 4년 후에 우리도 또 평가하라 그러면 또 대책 없이 차악 선택하는 이런 것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저는 예. 그 부분에 좀 단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그 시민들이 지역 단위에서 동네의 어떤 정치인들이나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에는 아직은 저희는 좀 낮은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중간 단계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시민단체를 후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세월호 사건도 이 부분에서 중대한 사건인데요. 예.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관련된 즉 그 해운 항만 또는 여객 이 관련된 시민사회단체가 대한민국에 단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을 하냐면 권력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돈이 기득권입니다. 그러니까 예. 돈을 가진 세력하고 권력을 가진 세력이 야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 일정이 지나면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제가 보기에는 시민사회단체입니다. 그런데 광주에 시민사회단체가 280여 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중앙 단위에서 만들어진 이식된 시민단체를 빼고 나면 또 시민의 공공성을 지킨 단체가 거의 없어요. 또 있다 하더라도 그 활동하는 데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광주가 대안 세력을 키워나가려면 우선은 시민들이 내가 알고 있는 작은 단체라도 시민단체라도 한 달에 만 원씩 또는 5천 원씩이라도 기부하는 또는 후원하는 그런 것으로도 좀 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뭐 네. 아주 뭐 실천적인 지금 예. 방법을 하나 제시를 해주셨네요. 예. 예, 광주 MBC 특별 생방송 2014 지역민의 선택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아쉬움이 남겠지만 저희가 쭉 그 기초단체장 선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나눠보지 못했습니다. 일단 세 분 토론자께서 마무리 발언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예. 예, 뭐 이번 지방선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론이 너무 길고 본론으로 정확하게 들어가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는 선거였는데 앞으로 이제 본론을 이 4년 동안 치를 수 있도록 많은 유권자들 그리고 시민들이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국 정당 정치가 전반적으로 여전히 이제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좀 룰 게임의 룰을 바꾸는데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윤 기자께서는 육사 예. 지방선거 이후 어떤 부분이 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까요? 마무리. 뭐 선거에 나온 후보들 다 시민을 위해서 나왔다고 하죠. 그런데 예.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지 지켜봐야 할 거 아닙니까? 특히.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이 직접 감시하는 방법, 박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사회를 통해서 감시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비판하는 자세로 들여다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님. 저는 당선자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예. 그게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자치단체는 나무를 심는 주체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무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심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심어진 시민들이 갖고 있는 나무를 필요한 물을 제공하거나 또는 거름을 제공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대체적으로 어떤 경향이냐면 단체장들은 자신들의 어떤 실적 쌓기에 치중하다 보면 자신들이 나무를 키우려고 그래요. 아주 대표적인 사례를 한 가지만 드릴게요. 광주문화재단 같은 데서 예를 들면 기존에 자생적으로 다양한 문화 그룹들이 어떤 컨텐츠를 개발하고 공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문화재단은 매개자로서 거름을 주고 물을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자기들이 작은 자생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더 크게 큰 돈을 들여서 합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주시나 또는 자치단체장들은 성공하지만 시민들은 실제로 자생력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나무를 키우지 말고 나무를 키우는데 물과 거름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요? 2014년 지역민의 선택이 여러 당선자와 정당들이 제대로 그 표심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담아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완벽.